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페인에서 총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투표는 다 끝난 건가요? 네, 투표는 오전 9시 시작돼 오후 8시에 종료됐고요. 현재 개표가 거의 다 진행됐습니다. 네.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92% 이상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이 중도 좌파인 집권 사회노동당이 하원 350석 중 122석을 얻어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제1당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현재 134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당인 국민당은 66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제2당으로 떨어졌고요. 중도우파 성향의 시우다 다노스 신인당은 57석을, 급진좌파인 포데모스는 42석, 극우 정당인 복수당은 24석을 각각 나눠 가졌습니다. 이번 조기 총선의 투표율은 75.03%로 지난 2016년 실시된 총선과 비교해 9% 가까이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카탈루냐 분리 독립 이슈와 더불어서 극우 정당인 복수의 돌풍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관심이 높았던 것이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스페인의 정부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선거 전부터 과반을 차지한 정당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 가운데 사회노동당과 포데모스가 의석수를 합쳐도 164석으로 과반인 175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소수 정당들이 참여한 연립정부가 유력한데요. 네. 사회노동당이 승리를 선언하면서 앞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는 정당들만을 새 내각에 참여시킬 것이다 이렇게 밝혀서 카탈루냐 분리독립파에 대한 이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또 우파인 국민당과 시민당 복수를 합쳐도 153에서 163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집권을 놓고 정파 간의 연정협상과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이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공영방송 TVE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정파와 대화하겠다는 것이 내 소신이라면서 선거 후 시민당과도 연정을 놓고 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에 과연 이 중도 우파 성향의 시우다 다노스 시민당과 손을 잡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스페인 총선이 4년 동안 무려 3번이나 이어졌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입헌 군주제 국가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예. 원래는 4년 임기에 총 35석으로 구성된 하원은 주민들이 정당에 투표해서 3% 이상의 득표를 얻은 정당들이 의석수를 나눠 갖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한 정당이 확실한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하면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고요. 총선 이후 2개월 동안 정부 구성이 실패하게 되면 국왕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러야 하는데요. 네. 지난 2015년 12월 총선에서 집권 중도 우파 국민당은 제1당을 차지했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하고 각 정당의 의석수가 비슷해서 정부 구성에 실패하는 바람에 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다시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예. 하지만 그 당시도 국민당이 제1당이 됐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고 연립정부 구성에도 실패하면서 스페인에서는 무정부 상태가 10개월 동안 지속됐는데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2016년 10월 국민당의 마리아누 라호이 총리대행이 이끄는 보수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까 하원 임기가 4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또다시 의회가 해산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조기 총선이 치러진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총선을 치르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예. 예, 스페인이 경제가 좋은 상황이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선거에 드는 돈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스페인의 정치가 그만큼 혼란스럽다 그런 의미겠죠. 네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라호이 총리가요. 2018년 6월에 자신의 정당인 국민당과 관련한 부패 스캔들을 실각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라호이 총리가 1975년 민주화 이후 스페인에서는 의회의 불신임 결의로 실각한 최초의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실각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조기 총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데 네. 이 당시 이 부패 스캔들이 얼마나 엄청났냐면은 무려 29명의 전직 강요 등 국민당 인사들이
기업인인 프란치스코 코레아에게 각종 공공계약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요. 그 대가로 뇌물이나 불법 자금을 받아서 유죄 선고가 내려졌는데 스페인 역사상 최대 부패 스캔들로 거론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라호이 전 총리는 현지 총리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7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곧바로 이 라호이의 실각을 주도한 제1야당인 사회노동당의 페드로 산체스 대표가 차기 총리를 맡았지만 원래 이 그 당시 사회노동당의 의석수가 84석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정책이 번번이 의회 문턱에서 가로막히게 되는 겁니다. 네. 다른 당들이 계속 반대를 하는 거죠. 게다가 지난 2월에는 올해 예산안을 의회에서 부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5일 7년간의 긴축 재정을 끝내고 정부가 제출한 사회적 예산을 우파 진영이 끝내 거부했다고 비판하면서 이 산체스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4월 28일 총선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스페인 총선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스페인도 사실 쿠데타로 인한 독재 정권을 꽤 오랫동안 겪었던 나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자체에는 약간 쿠데타 그리고 독재 그리고 약간 우파에 대한 극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1975년 민주화된 이후에 처음으로 극우 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돼버리게 됩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 극우 정당 복수의 이번 득표율은 10.3%로 전체 하원 의석 350석 중에서 24석가량을 확보할 수 있는 수치를 얻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유럽 전역에서는 극우 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하거나 정권을 잡는 일들이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상황이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었는데 1939년부터 무려 36년간 프랑코 일당 독재 정권을 겪었던 스페인에서 극우 민족주의 정당의 성장이 두드러지자 또 한 번 유럽 내 극우 연대가 활발해지면서 이 여파가 다음 달 23일에서 26일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14일 치러진 핀란드 총선에서 극우 정당인 핀란드 인당이 0.2%포인트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 의석수로는 단 한 석 차이로 사회민주당에 이어서 제2당으로 부상했는데요. 이 산체스 총리 역시 진정한 위험이 존재한다면서 극우 정부가 출현할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페미니즘, 지역화를 둘러싼 문화전쟁 속에서 극우 정당이 부상하고 있다면서 복수는 이번 선거에서 전통적인 좌파 정당의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우파 정당의 증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 스페인 내에 우익 세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좀 궁금해집니다. 이 스페인의 복스라는 정당, 구체적으로 어떤 정당입니까? 2013년에 창당이 됐는데 2016년 총선에서만 해도 0.2%밖에 득표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이 복스는 앞서 말씀드린 그 국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국민당의 정책에 반기를 든 세력이 나와서 만든 정당입니다. 이 정당에서 외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문화주의 반대 그리고 카탈루냐 자치권 박탈을 내세우고요. 낙태법을 강화하길 요구하고 가정폭력법 방지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반여성주의 성향도 띈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복수의 총선 후보에는 독재 프랑코 정권을 옹호했던 퇴역 군 장성들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카탈루냐 독립 추진에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스페인 민족주의에 호소한 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복스는 지난 12월 전통적으로 사회노동당의 지지층이 많았던 안달루시아 지방의회 선거에서 109석 가운데 12석을 차지하면서 1연을 연출했는데요. 투표에 앞서서 지난 17일 스페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전 선거에서 5% 이상의 득표를 거둔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복스의 TV 출연, TV 토론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스페인에서 이렇게 극우 정당이 갑자기 좀 빠르게 성장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있던 국민당이 왜 대규모 부패 스캔들로 사실 29명이 유죄 판결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정권이 사회노동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실망한 우파 유권자들이 복수로 대거 이동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더불어서 2017년 카탈루냐 지방이 스페인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강력히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반감이 더 강력한 통제를 해줄 수 있는 정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게다가 이 복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내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반 EU를 주장한다거나 또는 유럽연합에 적대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온건 우파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6월 총리 취임 후 카탈루냐 민족주의 진영의 유화 제스처를 보였던 산체스 총리는 최근에는 여론조사 결과 사회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오른 것을 확인하고서 카탈루냐 측에 다시 독립을 추진하면 자치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강경한 태도로 돌아서긴 했지만 스페인을 분열시키려 한다는 다른 정당의 비판처럼 상대적으로 부연 카탈루냐 지방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 대다수 스페인 국민들의 마음을 확실히 붙잡기에는 산체스 총리가 속해 있는 사회노동당이 살짝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스페인 총선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